이슈 투데이. 네, 오늘 오후 1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의 힐크레스트 공원에서 한국전 기념비 준공식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전화에는 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 노명수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네. 오늘 베테랑스 데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오늘이 있기까지 기념비 제작을 위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이 베테랑스 데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준공식, 그 개막식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우선 기조 연설자로 전 한미 연합 사령관을 지내신 월터 샤파 대장님을 초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 연설자로 대한민국 전 합참의장을 지내신 정성조 예비역 육군 대장께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있고요. 그 외에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상원, 주하원의원 등 수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준공식 이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11년간의 계획이 드디어 실현이 됐다는 점에서 한인으로서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이 오렌지 카운티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준공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준공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특히 이 기념식, 기념비 제작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모금 운동입니다. 네. 동포들의 그 적극적인 후원으로 순조롭게 목표액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동포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일이 사실은 처음에 구상하고 시작하였던 우리 김진호 회장이 갑작스런 호천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회장직을 맡아 이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위원들과 심도 있는 의논 끝에 이 사업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누가 하든지 꼭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요. 순조롭게 오늘날에 기념비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러던 중 우리 LA 박정재 총영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우리의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12번이나 12회나 걸쳐서 기부자들에게 기념비 회장과 또 LA 총영사에 감사패를 드리는 이런 행사와 더 나아가서 한국일보, 중앙일보, 그 외 모든 미디어에서 수사심 없는 기사로 그 동포들에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기금 모금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얼바인 주민으로서 선거 활동을 많이 해드렸던 인연으로 강석기 전 얼바인 시장이 상임 고문으로 영입함으로써 이번 개막식 준비위원장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한 덕분에 기념비가 오늘 매끄럽게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기념비가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이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직접 그 모양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는 없고 좀 대강 어떤 크기와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저 이 새겨지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저 모든 동포님들이 관심을 갖는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36,591명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각 두 단위로 다섯 개의 별 모양에 그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그분들의 희생을 감사하며 기리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네. 한인사에서 세상의 존경심과 감사를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새겨서 영구 보존하는 기념비입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미국에서 3만 6천 명의 이름을 전체가 새긴 비는 우리 오렌지 카운에서 오늘 개막식을 하고 있는 기념비가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한쪽에는 그 브레아길 옆에 코리안 월 메모리라는 이석을 세웠습니다. 네.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여요. 그동안 재정적으로 우리 이 프로젝트에 후원해 주신 후원자 이름들을 전부 다 그들의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다 새겨넣습니다. 이렇듯이 이 프로젝트는 모든 한인들의 주인이 된다고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네, 크기가 굉장히 클 듯 싶습니다. 네, 큽니다. 크기가 아주 한 만 석대앞부터 정도 넓이에 한 5천, 6천 석대앞부터 그 기념비가 와. 아주 어른 키보다 한 8피트 되니까 예. 키보다 큰 거, 8.5피트 이런 높이로 누구나 다 와서 그 이름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준공되는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기념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전 저 기념비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국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36,591명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모국이 지금 세계에서 10대 강대국으로 되고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념비가 미국과 한국 간에 더욱 깊어지는 동맹관계를 이루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전에서 정말 희생당한 젊은 군인들, 그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이번에 그 기념비를 건립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저희가 정말 한인 모든 사회를 대표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오후 1시에 플루트네이는 힐크레스트 공원에서 이제 한국전 기념비 준공식이 열리는데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합니까? 네, 오늘 저 완전 오픈 네, 네. 하우스 기념비입니다. 누구든지 예약 없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축하해 주시고 같이 보시고 어떻게 됐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힐크레스트 공원에 세워질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 노명숙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